는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내가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미드를 많이 보지 마세요. 4분짜리 클립, 오늘 클립은 2분 53초짜리 클립이에요. 요 클립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현을 배웠어요. 그쵸? Fresh out of.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I hire a girl fresh out of college. What is that mean? 과거로 할게요. I hired a girl fresh out of college. I hired a girl fresh out of college. 그렇죠? 여기서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의미는 나 학교를 막 졸업한 여자아이를 내가 고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resh out of라는 건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다 떨어졌다, 하나는 무엇이 막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다 떨어지다 또는 막 끝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Fresh out of는 내가 뭐할게다 떨어졌다, 아니면 다 끝나다. 이렇게 단어를 외우시면 너무 재밌겠죠? 위에 거는 I'm fresh out of things to say to you. 나 너한테 말할 거다 떨어졌어. 밑에 거, I hired a girl fresh out of college. 나 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를 데려왔어. 이 미드는 섹스앤더시티. 여러분 어떠세요? 요런 거. 정말 추억 같은 거예요. 이런 거꼭 기억해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재밌는 거 가르쳐 줄게요. 하! 야, 쟤는 완전히 펍이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너 완전 제시카 아니야? 야, 너 우리 학교에 이번에 새로 전학 온 민지 알아, 민지? 민지 알아. Yeah, I know 민지. 민지's you know, she's new.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야, 그래, 걔 한국에서 왔대. Oh, she's from Korea. 한국에서 왔어? 근데 걔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문화도 모른다? 완전 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펍은요, fresh out of the boat예요. boat라는 건 마치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비행기나 뭐 보트를 타고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보트를 타고 이 새로운 나라에 왔어. 이 나라에 대한 문화를 아무것도 몰라. 이 나라 문화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펍이라고 부르고 미국 애들이 약간 속어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Fob, fresh out of a boat, fresh out of boat. 그래서 약간 fob이라고 그래. Fob. 야, 완전 제 fob이잖아. 그럼 약간 좀 촌뜨기 같은 스타일이에요. 촌뜨기, fresh out of boat 이렇게 fob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되게 미국 애들이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한국 애들끼리 했을 때도 야, 있잖아, 새로 전학 온 제니퍼 쟤 완전 fob이다. 이래서 제가 fob이 뭔데? 아, 펍!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뭐, 물정 모르는 애 있잖아. 그런 걸 펍이라 그래요. 무섭다, 왕따. 아, 왕따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쟤는 아직 우리 문화를 잘 모른다라고 무시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뭐, 저기, 뭐, 경상남도 땅끝 마을에서 서울 강남으로 누군가 전학이 왔어. 그러면은 강남 애들은 그 땅끝 마을에서 전학 온 애를 약간 시골 애라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을 그럼 펍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Oh,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I am fresh out of things to say to you. All we ever do is talk, talk, talk. All we ever do is talk, talk. 야, 우리가 하는 건다 대화밖에 없잖아! The talking in our relationship has replaced the fucking in our fucking relationship. 이건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냥 막 fucking relation 막 너무 욕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건 제가 뺄 거예요. 하지 않을게요. I don't want talk. I want passion. I want fireworks. 자, 마지막 말은 뭐였죠? I don't want talk. 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I want passion. I want fireworks. I want passion. 내가 원하는 건 뭐래요? 정열적인 정열을 원한대요. I want passion. And I want what? Fireworks.
그럼 여기서 뭐, 이, what is that mean? What is fireworks? 아, 나 스펠링 틀렸다. Passion, 열정. Fireworks. What's fireworks? 응? 불장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불장난. 섹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남녀가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나는 섹스를 원해란 얘기예요. I want talk. I want passion. I want fireworks. Oh, do you want fireworks? I'll show you fireworks. That's fireworks. Oh, what are you doing here? Stop it! 다 깨버려! 다 깨부시고 있어! Don't even go! Not a little firework? Bing! Another little one? Bing! 자, 여러분 이제는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실게. 처음부터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아 미드의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복습하면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4분 영어인데 너무 길다 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를 좀 줄일 거예요. 4분인데 이야기가 너무 꽉 차 있는 거 말고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의 표현 정말 우리 한 10가지 그래도 배웠거든요. 10가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더 가면서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오케이 갑니다. 매드요. Samantha, come on, baby, open up. It's me, Sean. Open up, open up. 문을 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Open up. 그런데요, 두 번째 글 읽어보면요. I cannot open up to my friend. 나 내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open up. 그럼 문을 열다 또는 마음을 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나는요, 우리 내 친구한테 마음을 못 열어요. I cannot open up to my friend. 따라하실게요. I cannot open up to my friend. Very good. 자, 요거 들으셨어요. 요거 하나 배웠어요. Wife. Sean, what are you doing here? It's 3:00 in the morning. 여기서도 배웠어요. 아, 미국 사람들은 새벽이라는 표현을 그냥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아, 어떡해. 벌써 새벽 5시야. It's 5:00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두 개 배웠어요. Let's fuck. How did you even get in? Your security code's still the same. How did you even get in? Security code is still the same. 한 번 더 들을게요. Fuck. How did you even get in? Your security code's still the same. So how about it? Can I come in? 자, 나 들어가도 돼?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들어가도 돼? Can I come in? 고인 아니에요. Can I come in? 두 번만 따라할게요. Can I come in? Can I come in? Very good. 세 개 배웠어요. No, Sean, you can't be here right now. Hey, come on, come on, come on. I got hard just walking up your stairs. I got hard by just walking up the stairs. 야, 나 여기 올라올 때 벌써 딱딱해졌단 말이야.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What, you got another guy in here or something? 여기서 배웠던 어감적인 표현. 미국 애들은 뒤에다가 or something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You got another guy or something? 뭐야, 여기 다른 남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나 더 붙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or something 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 네 개 배웠어요. No. Not another guy, no. I'm Maria. Hey. Samantha's girlfriend. 난 마리아예요. 세만타의 걸프렌드죠. Good for you. Good for you. 여러분, 디바 제시카의 유튜브 채널 1분 영어에서 배우셨던 표현이에요. 잘 됐다. 여섯 번째 배웠어요. 여섯 개 배웠고요. 아,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몰라, 여섯 개인 것 같아. 그 다음 편. Wow, that's... Hey, maybe I could come in and you two could make me a sandwich or something. I don't think tonight's gonna be good for us. Come on, I'm only in town for just a... I'm sorry. You get away!
away from the door, motherfucker! Get away! Get out이라는 것도 나가라는 표현이 되지만 get away라는 것도 꺼져라는 표현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오케이. Before I call the cops. Before I call the cop이라는 표현에서 아, 여기 있는 거. 폴리스는 cop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택시를 cab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Police, cop, taxi, cab. 이것도 따로 배워주셨어요. 8개 배웠고요. 그 다음 표현. And with that, Maria released Samantha's ghost and confronted Samantha. You let men come to your door like this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입에 그냥 붙이죠? 그냥 입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입에다가 이걸 붙여요.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야, 너 한밤중에 지금 노래 부르냐? Are you sing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너 지금 피자 먹는 거야? Are you in the middle of the night? 야, 너 지금 시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Are you calling to your boy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입에 붙여야 영어 잘 돼요. 그 다음 거. Go, it's all in the past. No, it's not in the past. It's serving his drinks. It's only answer machine is at your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All right, this might come as a shock to you, but I 이거 배우셔야 되죠? 이거 너한테 아마 충격일 거야 라는 표현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으로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this is shocking to you 하지만 영어적으로는 this might come as a shock to you. This might come as a shock. 이거 너한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나도 외울 거야. 나도 외울 거야. 왜냐?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this might be shock to you 라고 말했는데 난 이제 come이라는 동사를 쓸 거야. Yeah, this might come as a shock to you 이렇게 얘기할 거야. This might come as a shock to you. This might come as 이건 제시카도 같이 외울게요. 그 다음에 I used to have sex with men. I used to have a sex with men. Used to라는 표현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 과거에는 남자들하고 섹스했었거든. I used to have a sex with men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man was here for nothing but sex. Yes, which I used to enjoy and haven't had much of since I got into this relationship. 그 다음 표현. Call this a relationship? Well, it's tedious and the sex is dwindling, so from what... 자, tedious라는 표현 배우셨어요? Tedious. 우리 레즈비언하고 사귀는 건 정말 tedious야. Okay? 학교 맨날 다니는 건 정말 tedious해. 아, 국어책 읽는 건 정말 tedious야. 그치?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 정말 도서관에서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건 정말 tedious야. 오케이? tedious, 지루하다, 재미없다. boring, not interesting의 조금 더 고급 언어예요. 이렇게 중급자분들은 이런 단어 꼭 외워두셔야죠. 12번에 sex is dwindling. Dwindling이라는 표현은요, 수가 감소하고 있다, 섹스를 잘하고 하지 않고 있다, 즉 줄어들고 있다, sex is dwindling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2개 배웠고요. But I've heard, yes. If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I am fresh out of things to say to you. I am, 이런 표현 참 신선했어요. 마지막 표현. I'm fresh out of things to say to you. 나 너한테 할 말이 넌도 없어. I'm fresh out of things to say to you. Fresh out of라는 표현이 뭐였죠? 할 말이 다 떨어지다. 그래서 제가 이 fresh out of라는 표현이 뭐가 다 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지만 이 표현도 같이 보셔야 돼요. I hired a girl fresh out of college. 야, 난 제시카야. 대학을 막 졸업했어. I am Jessica, fresh out of college. Fresh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대학생의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I'm Jessica, fresh out of college. 저 방금 막 대학교를 졸업한 제시카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I'm Jessica, fresh out of college.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드렸어요. FOB이라는 표현, 약간 문화를 잘 모르는 약간 촌뜨기 같은 걸 얘기해요. All we ever do is talk, talk, talk. The talking in our relationship has replaced the fucking in our fucking relationship. I don't want talk.
I want passion. I want fireworks. Oh, do you want fireworks? I saw you fireworks. Ah, that's fireworks. Oh, what are you doing here? Stop it. Stop.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Cook! 언니 거울 깼던 거 기억나요? 어. 섹스 앤 더 시티 여러분 4분 미디엄으로 만나는 오늘 준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나요? 근데 술자리 호구 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진짜. 술자리 호구 하지 마. 내 주변에도 술자리 호구하시는 분 많은데 그거 하지 말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몸만 상해. 차라리 술자리 나는 호구를 할 바에는 진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막 좋은 거를 뭐 보여주거나 막 이런. 난 차라리 술자리 호구할 바에는 진짜 막 이마트 트레이더나 막 이런 대형 마켓 가서 고기 막 사다가 야채 사다가 사람들 불러서 우리 집에서 밥 먹이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난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 오면 당연히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먹여주고 싶어요. 술도 당연히 다 내가 사줘. 우리 집에 찾아와 줬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난 하겠는데 술가게에서 나한테 막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건 난 싫어. 백사님이 내가 술 장사인데 우리도 먹고 살게 적당히 좀 해줘요. 백사님 술가게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술 많이 먹어야죠. 그게 또 사람이 또 스트레스 쌓이고 이랬을 땐 술만한 게 없어요. 어, 술 땡겨. Haley never wakes up on a beach in Florida half naked. I've done my job. Our job. Right. I've done my job.